카운터 스트라이크 개발사 팀 팀장 최진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먼저 10주년 기념 행사에 맞춰서 저희도 뜻깊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 공헌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. 일단 뭐 FS 게임이고 리터리 게임이기 때문에 네, 전역자 군 전역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목으로 지금 네,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이것들이 모두 다 뭐 10주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네, 사랑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네, 네, 이루어진 네,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제가 올라오게 된 이제 첫 번째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겨울 업데이트를 소개해 드리는 것 같아요. 이제 네. 첫 번째 업데이트는 바로 공식 홈페이지를 리뉴얼한 것입니다. 아마 네,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거라 생각하고요. 그리고 10주년이 됐기 때문에 좀 더 리뉴얼하는 것이 좀 더 뜻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어떤 내용들로 준비를 하고 있냐면 2월 1일에 준비할 예정이고요. 그 다음에 뭐 내용들은 뭐 분산된 게시판을 통합해서 운영하거나 그 다음에 직관적인 배너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상위 랭커분들께 좀 더 네, 상위 랭커분들을 좀 더 노출시켜서 필요한 공간들을 추가해드리고 그 다음에 메인 페이지에 이제 콘텐츠들의 소개들 이런 것들을 좀 커스텀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보다 멋지고 좀 세련되게 홈페이지로 개편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 이제 업데이트, 겨울 업데이트의 가장 핵심인 네, 스튜디오 파괴 영상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. 영상 파괴 시스템은 플레이팅의 맵을 파괴하는 기능인데요. 아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네, 여러가지 아이템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맵을 파괴하는 기능들을 넣었습니다. 네, 물론 이게 스튜디오 기반의 다양한 모드에서 모두 다 적용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네, 락브레이커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통해서 네, 스튜디오 모드에서 네, 파괴 시스템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좀비 무기뿐만 아니라 런처류라든지 뭐 술탄류 이런 것들로도 네, 스튜디오 모드에서 맵을 파괴할 수 있는 기능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좀비 AI 모드와 팀 데스매치 AI 모드와 같은 모드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. 그것뿐만 아니라 네, 아이템 그동안 아마 스튜디오 모드를 하시면서 불만하셨던 게 수많은 아이템들을 보관할 인벤토리가 되게 작았던 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드리기 위해서 참고 블럭을 넣게 되고요. 그리고 게임 안에서의 다양한 재미들을 하실 수 있게 게임의 새로운 재화 요소인 코인 블럭을 넣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미니게임 요소들 가위바위보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마 네,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2018년 관심의 무기를 네, 이제 글로벌 최초로 공개해드리는 거고요. 여러분들께 아마 최초로 공개해드리는 것 같습니다. 정식 명칭은 매그넘 런처입니다. 뭐 아무래도 좋고 안고 외관상 보시다시피 매그넘 드릴의 외관을 좀 개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미지라든가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그넘 드릴의 개성을 했고요. 그리고 성능이나 기능적인 부분들은 발록 11을 개성했습니다. 그래서 사용성은 샷건과 위샷 런처들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. 업데이트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. 그래서 그때 네,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. 네. 이제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겨울 업데이트인데요. 이제 그 이후에 또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업데이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새로운 좀비 시나리오 시즌 7이 준비 중입니다. 네.
세븐의 시나리오는 크로노스사와 본격적인 대골 구도를 가지게 될 거고요. 저희가 키워드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아마 전에 보지 못하셨던 최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보스라고, 저희는 이제 개발명을 콜로서스라고 칭하는데요. 콜로서스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보스야시피 저기 지금 포스터에 나오는 저 정도 사이즈 정도 되는 거대 보스를 준비하고 있고요. 그 보스를 상대하기 위해서 이제 카서분들은 이제 탑승 장비 XT300을 탑승하시고 플레이를 하시게 될 겁니다. 네, 좀비 스킨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스탬퍼의 새로운 스킨이고, 네, 보시다시피 이집트풍의 컨셉입니다. 네. 요거는 저희 쪽에서 이제, 네. 아무래도 게임 많이 플레이 하시는 분들을 좀 배려하는 측면, 그런 것들을 위해서 랭킹전을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. 기존에 랭킹전을 했던 것, 모두가 좀비 팀천명 모드인데요. 이게 생각보다 이제 유저분들, 카서분들이 사랑해주시지 않는 모드이기도 하고, 그래서 좀 더 인기가 많고 카서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모드로 대회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취지가 담겨 있고요. 그래서 좀비 히어로 모드로 랭킹전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 랭킹전에 맞춰서 사실 기존에 좀 시스템적으로 많이 밸런스가 많이 가치가 없었던 이런 것들, 사이드킥이나 인간 영웅에 대한 무기들도 상향하는 밸런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정도가 지금 저희가 상반기, 2018년에 상반기에 준비하고 있는 계획들이고요. 일단 겨울 업데이트 플러스 이제 향후에 진행하고 있는 것들,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고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이 준비되어 있긴 합니다. 네,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확장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들이 또 있긴 해서 여기까지 정도만 말씀드리고, 좀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